263만 경상북도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이철호 경북도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백성엽 장군 일주기를 우리 경북 땅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또 6.25 71주년 행사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장관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저 근영의 장관님, 모든 언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백성엽 장군님은 우리 칠곡군에서 명예의 국민을 모셔서 19년도에 백성기 군수님하고 제가 가서 정말 그 잘 모셨는데 이렇게 떠나는 게 너무 서운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북 땅은 호국의 땅입니다.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그때 신라 백제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통역이 있었는 그런 나라. 당나라를 물리쳤다는 것은 그 당시 당나라는 현재 미국보다 힘이 더 셉니다. 미국보다 더 센 나라를 우리 신라가 물리친 겁니다. 당당한 신라였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경상북도 땅은 호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백성엽 장군 6.25 전쟁은 서울은 사흘 만에 뺏겼는데 경상북도 상주에 8월 1일을 도착했습니다. 북개불이 35일만 도착했는데 계속 연쇄 지켜서 9.15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45일을 여기서 버텼기 때문에 그때 희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군인들도 희생됐지만 학도병들, 우리 포항에 어느 학교 가면 이래서 났습니다. 우리 학생 300명이 갔다 못 돌아왔다. 한 학교에 300명 학도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땅이 우리 경북 땅입니다. 오늘 이런 행사도 경북 땅이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쉽게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에 맡겨놓으면은 온 나라가 편안한 애국정신이 충만한 그런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엽 장군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호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무더위에 너무 고생하신다고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은 예, 추모사를 생략해 주셔서 박수로 우리 한번 예, 경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사를 박수로 우리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따뜻한 경북 교육 공약을 실천하시는 경상북도 임종시 교육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저도 추모사를 생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자랑스러운 6.25 참전 용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전하시고 하나뿐인 작은아버지도 참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국립영천호국원에 나란히 잠들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3년 내에 전쟁에 참가하셨기 때문에 전쟁의 어려움과 백성엽 장군님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무량합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아픔을 너무 빨리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북교육청에서는 나라 사랑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영천 호국원에서 군번도 훈련도 없이 전쟁에 참가한 학도 의용군 추모식을 우리 학생들과 경건하게 모시고 6월이면 독립유공자 후손 6.25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할아버지는 나라를 지키신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다.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너도 훌륭하게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 되라는 당부를 합니다. 교육을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나라사랑 교육을 더욱 잘해가지고 바른 인재, 나라사랑 인재를 키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